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미역줄기 무 생채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미역줄기를 염장해서 파는 건데요. 300g짜리입니다. 소금을 빼고 나면 미역줄기는 아마 150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미역줄기보다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답니다. 전부 반 이상의 소금입니다. 자, 이 염장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. 미역줄기 빼고 나면 이 속은 전부 소금입니다. 정말 아깝거든요, 버리기가. 이렇게 소금 되게 많죠. 이거 아깝죠. 배추 김치 절이셔도 됩니다. 이걸로 이렇게 소금 다 빼고 난 다음에요, 이렇게 착 이렇게 한참 치대고 난 다음에는 이걸 이제 이렇게 맛을 봅니다. 얼마나 짠지 안 짠지. 점점 짠맛이 없어지는데요. 이거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이거 이렇게 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미끄덩거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래 안 담가셔도 됩니다. 짠맛이 거의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10분만 담가 놓겠습니다. 이렇게 10분 뒤에 깨끗하게 헹궈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이제 소금기를 완전히 없도록 빼주겠습니다. 약간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됩니다. 미역줄기는 이렇게 소금기를 빼서 이렇게 놔뒀습니다. 자, 무를 한 500g 정도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. 요 슬라이스를 좀 가늘게 얇게 잘 하시면 채가 예쁘게 됩니다. 이 슬라이스를 굵게 하시면 채가 좀 굵게 나옵니다. 대파 작은 거 한 뿌리만 송송 썰어 넣겠습니다. 제가 마늘 3쪽을 이렇게 쪽을 찧었습니다.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오늘 고춧가루를 3스푼에서 한 4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저는 고춧가루 4스푼 넣습니다. 고춧가루가 이제 핵고춧가루 나올 때인데도 이렇게 보관을 잘 하면 이렇게 발그레하게 예쁘게 1년 보관이 가능합니다. 자, 4스푼 넣고요. 진간장 2스푼 넣습니다. 식초 4스푼이고요. 설탕 1스푼 반 넣습니다. 이게 좀 싱겁거든요. 그래서 자, 소금 3분의 1스푼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조금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액젓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는 참기름 1스푼 듬뿍 넣고요. 아 참, 요 미역줄기는 이미 잘라져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거라서 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. 만약에 미역줄기가 너무 길다면 좀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미역줄기 무 나물 무침 다 됐습니다. 무쳐놓으니까 무 500g이면 무 작은 거 한 반 개 정도는 되거든요. 근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구독자님이 이걸 신청해 주셔서 저도 오늘 처음 무쳐봤거든요. 다 먹어보겠습니다. 미역줄기도 미역줄기에 소금기를 빼서 이렇게 무쳐놓으니까 쫄깃쫄깃한 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새콤달콤하게 맛있는 미역줄기 무나물 무침입니다. 감사합니다.